안녕하시옵니까. 백한양이옵시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양님, 스킬 창이 부족한 것 같은데, 스킬 창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세요. 라고. 제가 그간 몇번 찍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뭐 해달라니까 찍어주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스킬창 원클 유저의 스킬창이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결과적으로는 다 다를 거예요. 뭘 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단은 원클 유저의 스킬창이 궁금하시면은 기본적인 스킬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스킬, 스킬로트까지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원클 유저를 하시려면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를 포기하든가. 군인을 포기하든, 전투를 포기하든, 아니면 뭐, 폭격 버전을 포기하든, 뭔가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예. 아니, 망명은 없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사람마다 스킬 찍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뭐 이거는 반드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써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안할 겁니다. 왜냐? 스킬 찍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킬이 있으면 찍는 거고 필요 없으면 스킬이 없으면 지우는 거지 뭐. 일단은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맨 앞에 너 기준 하면은 기준 뭐 5화열. 아니 잠깐, 이거 군대잖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지우면 안 되는 필수 스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항해를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을 제외한 필수 기술들만 몇개 얘기할게요.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것들. 자, 첫 번째. 누가 봐도, 누가 보나, 저로 보나, 요로 보나, 어찌 보나, 저찌 보나, 반드시 필요한 스킬. 첫 번째, 도쪼종. 도쪼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스킬입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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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측량. 이것도 필수 스킬입니다. 이거 없으면 내비게이션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측량 없이 항해를 하신다는 분들 계신데, 측량 없이 항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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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들만 할수 있는 얘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측량 절대 지우지 마세요. 자, 인식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구조도 아이템 들고 다니면 되긴 해요. 구명도구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템 칸 한창 차잖아? 그러니까 아이템을 들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스킬로 그냥 들고 다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측량 랭 오르면 뭐가 좋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속시간이 늘어나나? 자, 탐색. 의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필수들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도쪼종, 측량.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도쪼종, 측량, 항해 기술. 일단 이세 개는 필수입니다. 절대 지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도쪼종, 측량, 항해 기술. 아, 구조까지. 구조까지. 자, 그 다음에 솔직히 회계라던가 이런 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회계 정도는 필수 스킬로 넣어 놓을게요. 예.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경계,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 하지만 약간 좀 필수에 속하는 거긴 해요. 자, 바디랭귀지 필수입니다. 없으면 좋았대요. 예, 없으면은 게임에 거대한 애로사항이 꼽히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플레이는 굉장히 제한적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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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지 마세요. 관리기술 필수입니다. 좋다 필수입니다. 이것도 누구랑 똑같냐, 얘는 아까 보셨던 도조종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성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얘 없으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힐 겁니다. 보관은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스킬들은 최고의 필수 스킬들입니다. 최고 필수 스킬들.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거대한 애로사항이 꼽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얘기합니다. 예. 끝이에요. 아, 변기기술까지 끝입니다. 다시 한번 필수 스킬을 쭉 읊어드리죠. 도조종, 측량, 구조, 도조종, 측량, 구조, 항해기술, 회계, 관리기술, 좋다, 마지막으로 변기기술까지. 이 8가지 스킬이 가장 중요한 필수 스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배우고 지우고 배우고 지우고 배우고 지우고 배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기만의 스킬창이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벤이나 이런데 보고 효율적인 스킬창 만드는 방법 이런거 굳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쓰고 싶은 스킬, 내가 해야 될 것들, 할 것들에 대한 스킬들만 배우다 보면은 어느샌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스킬창입니다. 굳이 남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스킬창 즐겁게 만들어 가면서 이 스킬창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지금까지의 항해 일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님, 무슨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도조종 측량 랭크가 맥스라는 거는 항해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인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는 해역이나 유적이나 천체 이런 거나 이제 해상 표류물 같은 걸 발견하는 사람보다는 탐색이 높죠? 탐험가였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높다라는 거는 사람을 구할 일이 많았었다는 거고요. 그건 곧 전투를 많이 했다는 의미죠. 잣다가 높습니다. 잣다가 높다는 거는 발견물이나 이제 무슨 뭐 장치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도박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의 7랭크잖아요. 종교학, 고고학, 보물감정이 어느 정도 랭크가 된다는 건 그래도 약간 모험가의 끼가 흐른다는 얘기죠. 바이올린 연주가 있네요. 이 사람은 예술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술가도 찍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항해기술이 10랭크예요 꾸준하게 항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양이 5랭크네요 인양도 생각보다 잘 안 오르거든요 인양이 5랭크라는 거는 그래도 은근히 많이 인양했다는 얘기지. 조교가 7랭크입니다 마을을 왔다갔다 많이 한다는 얘기죠. 흑개가 3랭크네요 생각보다 거래 같은 거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킬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즐겨왔는지 그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디 남의 역사 도용하지 말고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